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아무 공도 없이 값없이 구속해 주시고 확신과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한자리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국적으로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있는 곳마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말씀 듣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뜻만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찾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1장 3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 식구들이 많이 비었죠. 어디 간지 다 아시죠? 여기 지금 중집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많이 안 와 있고 저기 많이 가 있으면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전도가 많이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내용 소개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내용을 먼저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환란이 있느냐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일을 그 다음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초림하신 것만큼 재림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그 뒷부분에 격려로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하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바울사도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새 안식일에 걸쳐서 전도해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참으로 모범적으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혼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의 씨가 심겨졌고 그리고 난 이후에 믿음이 더욱 자랐습니다. 씨가 자라는 것처럼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생명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이 성도들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확실하고 사랑도 풍성했고 4절에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중에 참고 견디고 특별히 여기에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 사랑함이 풍성함이 있고 그리고 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 능히 그것을 기쁨으로 참고 견뎠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에게 모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친히 자랑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바울이 이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은 천국가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했을 뿐 아니라 믿음이 정상적으로 더욱 진보하고 자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모든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믿으면서 인내와 믿음으로서 능히 이겨나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주변의 교회에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교회인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왜 모든 핍박과 환란이 있느냐 하는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5절에 말씀한 대로 먼저 중간에 보면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인에게 환난과 핍박이 주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믿음을 소유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가장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때 이 고난과 핍박이 통과될 때 그 사람 믿음이 생명 있는 참된 믿음이라면은 그 속에서 능히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은 이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난 핍박이 주어지면은 그 사람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자녀답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보석이 세공 과정을 거쳐서 아주 빛난 보석이 되는 것처럼 금도 단련받아서 이제 정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미니 하나님 나라에 신민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합당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미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것을 이제 밝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5절 앞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이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도구로 쓰인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이 환난받는 또 한 가지 측면을 여기 강조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모든 환난과 핍박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증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는 여기에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증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절에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형통하고 평탄하고 만사가 잘 돼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 큰 곤란을 당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진리 가운데 살기를 갈망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오히려 훨씬 더 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멀쩡한 경우가 얼마든지 않습니까? 자, 왜 이런 일이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측면을 하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환난과 핍박은 앞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 불신자에게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는 것은 이방 세계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29절 25장 29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잔을 먼저 이스라엘 사람에게 마시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틀거리고 아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성,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성이 불순종과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란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아주 무지하게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선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면은 이방인들 너희가 어찌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그래서 성경 보면 항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같이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장장 2000년 동안 큰 심판을 받은 것은 앞으로 이방인에게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신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심판을 내렸다면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방인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방인은 훨씬 더 큰 형벌이 있을 것을 말을 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요엘서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요엘서 3장 1274페이지입니다. 3장 21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이스라엘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후에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피를 흘린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은혜 시대 때 끝까지를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7년 환난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들에 밟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아서 대략 한 300km 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7년 환난 속에 아주 엄청나게 죽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이스라엘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받도록 하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아주 철저하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유대인이 당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은혜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난 이후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였을 때 생애 속에서 두 번 그게 당했다는 거 아시죠? 그 징계입니다. 신혼 첫날 밤 잠을 잤는데 잠자고 나니까 라헬하고 분명히 결혼했는데 자고 나니까 언니 레아인 거예요. 그 장인에게 폭소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보다가 더 고단수인 라반 밑에 집어넣어서 야곱이 이제 그 징계를 받도록 하신 겁니다.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았는데 나중에 열 명의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에 팔고 난 이후에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야곱도 십몇 년 동안 아주 폭소가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틀림없이 징계가 있습니다. 열 명의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먹었을 때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로부터 한 20년 정도가 지나서 요셉을 만났을 때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아주 얼마나 큰 갈등을 겪은지 아시죠? 요셉은 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그 죄수들을 다루는 기술 같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열 명 형들이 찾아왔을 때 눈치를 보니까 과거의 형들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거로 보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고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로 아주 어렵게 한 겁니다. 그때 자신들이 20년 전에 지은 죄를 떠올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아주 톡톡히 이제 그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잘못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징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때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칙적으로 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책찍으로 때리기도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한 불신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응이 없을 것이냐. 이 그리스도인에게 징계가 있다는 것은 거듭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때리시고 책찍으로 때리는 것이 있다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위해서는 철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린다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 찾아 보시겠습니다. 잠언 11장입니다. 11장 31절입니다. 11장 31절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의인도 보응을 받는 것이 있다면은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오. 악인과 죄인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는 걸 봤을 때 아,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 대해서 내가 불순종할 때 이렇게 정확히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면은 구원 받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 때문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가진 악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떤 시련을 통과시키게 하신다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리스도인에게도 불순종의 길을 걸을 때 징계도 있고 또 합당하게 살아가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기 위해서 환난도 주시고 또 더 큰 영광을 주기 위해서도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과정을 통과시키고 또 심지어 심판대표했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받는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준비되어 있다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얼마나 공의롭고 무서운 심판이 있겠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네로 황제의 박해를 앞에 두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네로 황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강하게 심하게 박해를 할 때 알곡과 죽정기가 갈라지고 누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네로 황제가 핍박할 때 그런 말할 수 없는 악행을 받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문을 받고 이제 그런 아주 심각한 환난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리스도인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먼저 주어진다면,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도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평가받는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또 통과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성도들도 철저하게 다루신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그리고 의인이 겨우 구원 얻으면, 영혼 구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구원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통과하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를 겪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그 속에서 그걸 통과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도 그렇게 한다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이 실제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도 화형을 당하기도 하는 그 하나님이라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어떻게 되겠느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그걸 너무 서럽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도 이렇게 큰 곤란을 허락하신다면 주변에 구원 받지 아니한 사람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아주 기쁘게 감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통과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철저히 어떻게 살았는지를 분명히 평가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얼마나 더 무섭고 철저하게 심판하시겠어요? 이제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모든 핍박과 환난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고 또 너희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은 너희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영광에 아주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 것이고 또 너희가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환난을 안 받을 겁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음 증거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는데 나중에 죽음 건너가서 심판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기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그 사도 바울을 핍박한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을 핍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심판대에 서면은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니라. 바울은 아주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인들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핍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큰 안식이 주어지고 더 큰 축복이 주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7절 중간에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이것은 주님의 지상 재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타나실 때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지상 재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4장에서는 공중 재림을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지상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중에 나타나실 때 지상절입니다. 이게 불꽃중에 나타난다 그랬죠? 이거 전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66장 15절입니다. 1048페이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기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보신 즉 여호와께 살육당한 자가 많으리니. 이 말씀에서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기되어서 강림하실 것이다.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는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그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지상질이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주님의 재림에 가장 가까운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은 주님이 올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을 제가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가장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너무 적어지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갈망을 가진 사람 찾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대만큼 무감각의 시대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가진 사람이 너무 적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무감각했습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며 애곡해도 눈물 안 흘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각이 없는지 몰라요. 요즘 한두 명 죽어서는 눈도 깜짝 안 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마음 가죽이 너무너무 두껍게 되고 아주 감각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을 하도 많이 보고 들으니까 마음 가죽이 너무 두꺼워진 무감각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파괴와 무질서의 시대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정부터 해서 옛날 그림을 보면은 그림 그리는 것도 보면은 이제 이 자연스러운 그림들이 아니죠. 피카소 그림 같이 이게 다 찌그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사람의 생각을 다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대로 돼 가는 것이 없어요. 다 파격으로 흐르고 지금 질서라는 것이 아주 와르르 다 무너지는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민방위 훈련 갔을 때 어떤 분이 나와서 강연하면서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그 옛날에 그 노래 있죠. 내 마음 쓸쓸하네요 하고 짜라짜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쓸쓸하네요. 이제 정신이 들어왔다가 짜라짜짜 나갔다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쓸쓸하네요 하면 이게 단조로 가는데 짜라짜짜는 이게 장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노래 불러도 이게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식으로 요즘 세상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세상이 정말 꼭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정상에서 다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디모데 3장에 말한 대로 우리 시대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만 아는 시대가 되고 있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 그리고 쾌락주의입니다. 쾌락. 쾌락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 시대 문화를 피그컬처라고 돼지 문화라고 오로지 육체 덩어리 육체 하나 이거 하나에 신경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는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공부를 많이 할수록 생각이 깊었습니다. 요즘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생각이 깊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장래와 미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장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죽음 건너가면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충동적이 되고 본능을 따라 행동하는 짐승같이 돼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정신인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고 아주 폐역한 시대가 되고 있고 모든 것이 다 느슨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고해도 경고를 안 받는 시대입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하더라도 666 소리만 나와도 겁나고요. 666 그것만 들어도 겁이 나고 두려웠는데 요즘은 표 받는 준비가 다 돼 있고 그걸 눈에 확실하게 보면서도 정신을 전혀 못 차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사실 가장 불행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담 때부터 노아까지 많은 세대가 지나갔는데 왜 하필이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왔을까요? 아담 때부터 여러 세대가 지나가는 중에 가장 사악한 시대가 노아 시대이기 때문에 노아 시대의 심판이 내려온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많은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계를 저울에 달아봤을 때 우리 시대만큼 타락하고 우리 시대만큼 부패한 시대는 없습니다. 가장 음란하고 가장 죄 많은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종말의 징조가 다 나타나고 우리 시대에 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틀림없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불행한 시대에 우리가 산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징조가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는 시대가 우리 시대고 우리 시대 같은 이런 시대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순간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정말 꾸준하고 지속적인 것이 아주 적어집니다. 사람 마음과 생각 속에 한탕할 생각을 하고 신분대로 거두겠다는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아주 적어집니다. 제가 대략 한 10년 정도 전에 읽은 글에 보면은 쥐덫이 그 당시에 한 10년 전에 쥐덫이 6,300가지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쥐를 잡기 위한 덫을요.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겠죠.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덫을 개발해 왔는데 덫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마귀의 덫에다 걸려가지고 지금 완전히 속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가장 가까운 시대에 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모든 징조를 다 보는 시대고 우리 시대에 어디를 보더라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로마서 13장입니다. 13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딛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로 이것이 우리 시대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해가 떠오를 날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제 해가 떠오르는 건 재림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새별을 다 보는 시대지 않습니까? 주님의 징조를 다 보는 시대입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여기에 밝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가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여기 그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형벌을 받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음받고 평생 하나님 것을 쓰고 누리던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몰랐다. 그건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 영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게 되어 있고 양심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만물을 볼 때마다 창조주를 느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속에서 올라오는 그 진리를 누르고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 계신 것을 보면서도 계속적으로 진리를 억누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편리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조차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조차 하늘로부터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무엇을 대항해 나타나냐면은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항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불의로 진리를 막고 억누릅니다. 자, 어떤 진리를 억누르냐 하면은 19절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하나님 알만한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이 불의로 그 올라오는 마음을 일부러 억누르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봉출 장군, 그 장군이 6.25 사변 때 중대장이었습니다. 중대장이었는데 맥아더가 이제 인천상륙작전을 하고 서울을 탈환할 때 연희고지를 이렇게 이제 탈취하기 위해서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요. 이봉출 장군 이제 중대장이 이제 부대원을 거느리고 이제 논고랑 사이를 가고 있었습니다. 연희고지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발각이 돼서 이 따발총이 난사되니까 병사들이 막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랑에 눈고랑에 탁 엎드려서요. 불교도였으니까 나무아미타불 나무감세부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폭탄이 꽝 터지니까 어이쿠 하느님 살려주세요. 자, 의식이 있을 때는 나무아미타불 하다가 갑자기 폭탄이 터지고 죽음이 갑자기 확 밀려오니까 어이쿠 하나님 살려줘요. 하나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하고 항상 동행하는 것이 있는데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 해외 가도 꼭 따라가더라니까요. 그렇죠. 지하철을 따라가고 이거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항상 따라다니면서 항상 나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죄 문제 해결하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억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우주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을 볼 때마다 이거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거 만드신 분이 있는데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일부러 억누르고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서 자기 편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 핑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더 큰 죄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배척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실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큰 죄가 복음을 복종치 않다는 것이 뭐예요? 복종치 않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복음을 배척한 걸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큰 죄는 복음을 배척하는 죄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보남 고라신 베세다 지역 가까이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소돔 사람이 이 가보남 고라신 베세다 사람보다 훨씬 심판을 덜 받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 고모라는 악의 극을 달리고 있어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드린 도시인데 그 도시 사람들의 죄와 이 가보남 고라신 베세다 예수님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하고 죄를 비교해 봤을 때 가보남 고라신 베세다 사람은 도덕적으로는 깨끗한 사람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배척하고 복음 배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죄보다가 신앙적인 죄는 훨씬 크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생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생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생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생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느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기 가브나움 고라신 베세드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이게 가브나움 사람들이 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생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생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었을 것이다. 내가 너희로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형벌이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장 큰 죄는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죄, 이것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받을 형벌은 따로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가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이 죄 중에서 아주 영원한 죄가 있다고 되어 있죠. 마가복음 3장 2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3장 28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완전 속죄, 무한 영원한 속죄 하셨기 때문에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의 무한한 공로를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죄든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령 역사인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그 성령 역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고의적으로 복음을 끝까지 배척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사람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산 사람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끝까지 배척하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도 형벌 받을 것이고 또 모임에는 나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배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부모에게 끌려서 한때는 나왔지만은 속으로는 안 믿는 사람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의상 나오지만은 속으로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알곡과 죽정이를 정확히 가려내시고 그에게 생명이 없는 거로 판단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바냐 1장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1장 2절입니다. 1306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노아 때는 바다의 고기는 안 죽었지만은 앞으로는 바다 고기가 다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심판받는 사람을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에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가마르게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여기에 심판받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아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또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 가르켜 맹세한 자와 양쪽 신 다 숨기는 거죠.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않은 자와 믿을 수 있는 명백한 진리가 주어졌는데 한때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완전히 배반하고 쫓지 않는 자, 그리고 아예 무관심한 사람,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아예 무관심한 사람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볼하리니.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어떤 통 같은데 이렇게 찌꺼기 들어있으면 물하고 섞여있으면 찌꺼기 시간 되면 가라앉지 않습니까?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기를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지만 그 심중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볼하리니. 사람의 속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속은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깊은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속으로는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속으로는 여호와께서는 계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복도 화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등불로 예루살렘에 들어차자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등불을 가지고 드라크마 찬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찾지만 주님께서 속에 참으로 안 믿는 사람들, 속으로는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아주 철저하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알곡은 정확히 천국 창고에, 쭉정이는 정확히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뒤섞여 있지만은 주님이 오시면은 정확히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1장에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냥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입니다. 형벌이 틀림없이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여기 형벌이 두 번이나 나와있죠. 형벌을 주시리니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완전히 떠나서 영원한 축복을 완전히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사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실제가 아니면 눈물을 흘릴 리가 없잖아요.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사람 배를 가는 사람 배 오로지 먹고 사는 그 목적이 그 목적으로 사는 겁니다. 저희의 섬기는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삽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시편 94편 보시겠습니다. 94편 1절 보시겠습니다. 871페이지입니다. 여호와여 보소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소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저희가 짓거리오며 오만이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니이다. 보소라는 것은 원수가 없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와여 보소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인 겁니다.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어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언제까지입니까? 답이 나와있죠. 12절에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구원을 받고 주님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좇으리로다. 이게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환난의 날을 벗어나게 하사
결국은 평안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악인은 언제까지 평안하고 형통하냐 답을 얘기했습니다. 13절에 말한 대로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구덩이를 다 팔 때까지 잠깐 형통 주시다가 구덩이 다 파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심판해서 그냥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위해서 아주 가장 깊은 구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의인은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벗어나게 하사 결국은 평안을 주시지만은 악인은 형통하고 잘 돼가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까지냐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위한 구덩이를 다 준비할 때까지 잠깐 평안 주시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을 집행하시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오면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1299페이지입니다. 1299페이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내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이 니느웨 사람을 한번 회개시켰는데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고 난 이후에 다시 조금 시간 지나서 다시 악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수도 그 대제국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특별히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아주 중한 경고를 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악에 돌이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너무나도 천박하고 속되고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그래서 이 니느웨라는 도시 자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땅속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1840년대인가 돼서 이제 겨우 이제 긁어내서 나타났습니다.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주님께 땅속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깊은 구덩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 음부의 구덩이는 깊습니다. 무적에게는 바닥이 없는 구덩이잖아요. 불못은 깊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쭉정이에 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가장 깊은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버리는데 그 지옥입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게를 달아 분노를 주며 무게를 달지 않고 자비를 주신다.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자비 부으시고 구원해 주시지만은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은 무게를 달아서 그 사람 행한 대로 정확히 달아서 정확히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는 정확히 무게 달아서 정확히 심판 내리시고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다는 겁니다. 이 은혜 시대 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상에는 정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구원받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시편 36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36편 6절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이 말씀에서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이제 모든 것을 다 고려하는 사람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넓은 측면으로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아주 정확히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홀이라도 어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의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고 이게 하나님 산이라는 것은 바산의 산같이 아주 높은 산 가리키는 겁니다. 아주 거대한 산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 같고 이 의로운 하나님이 거대한 태산처럼 딱 버티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 태산처럼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무한히 걸어가신 하나님이 높고 거대한 산처럼 딱 버티고 있고 의로우신 분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이 불의를 가지고서는 이 불의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확실하게 구원받는 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의의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성경 저기 데살로니가후서 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영원한 멸망이 아닙니다. 사람이요 의식을 가진 상태로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히 사는 형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10절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실제로 무서운 형벌이지만은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성도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 말씀했습니다. 10절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피로 확실하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주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그러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 피로 확실하게 구속받은 성도들에게서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계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별관을 쓰고 앉았더라. 사도 요한이 이제 천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 주위에 24보좌가 보이는데 거기에 장로들이 앉아있는데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별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신구약 시대 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여기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여기에 24 장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계시록 2장 3장 보면은 이 거듭난 확실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보좌 앉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흰옷 입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면류관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4 보좌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 있고 흰옷을 입고 면류관 쓰고 있는데 신구약 시대 때 확실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께 들림 받아서 주님 앞에 가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고 그래서 면류관 쓰고 영광을 받았는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다 던졌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은 영광을 받았다는 얘기고 받은 면류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주님께 다 던졌습니다. 그 영광을 주님께 다 돌려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위에 올라갔을 때 이 모든 영광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다 알고 주님께 다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보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많은 면류관 쓰고 오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주님께 다 면류관 던져드렸는데 주님께서는 가장 크게 영광받으시고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게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세세토록 사시는 바로 그분,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에게 영광을 다 돌려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디모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장에 10절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기이 여기심을 얻는다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기심을 얻으시리라.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그때 확실하게 깨닫고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놀라서 쳐다볼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런 말씀 나와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아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는 그 아들은 기묘자라, 영어로 원더풀입니다. 놀라운 분이라. 주님의 탄생도 놀라웠습니다. 세상에는 전혀 탄생한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됐고 성령으로 나셨습니다. 그분의 탄생도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대의 가르침과 달랐다고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이심에 놀라니,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도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큼 기적을 행하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가장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화학하는 사람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자체가, 이것이 물 분자식하고 포도주 분자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자체는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물 분자하고 포도주 분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물이 실제로 포도주로 바뀐 게 사실이라면은 이건 창조주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온전한 공생애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처럼 자신에 대해서 언급한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언급은 너무 놀라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소자야 네 죄사 너의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자체가 너무나도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십자가 달려있었을 때 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모독하고 조롱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또한 놀라웠습니다. 가장 놀라운 게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또 가장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재림도 가장 또 놀라운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대면에 본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면에 볼 때 여기 말씀한 대로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기심을 얻으시리라. 주님이 그때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뵙게 될 겁니다. 씨앗이 꽃이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부활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비디오를 하나 봤는데요, 미국에서 만든 비디오입니다.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할머님이 이제 젊은 사람으로 싹 바뀌어서 하늘로 슝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할머니가 젊은 사람으로 싹 바뀌는 거 그 정도만 돼도 좋겠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씨앗이 꽃이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바뀌어서 사라지는 거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뵙게 될 때 주님의 그 사랑에 정말 놀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다 예배하는데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고 놀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 같으니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주님이 눈물을 씻겨주실 때, 주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눈물을 씻겨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희생하고 수고한 것은 너무나도 적은데 그것에 대해 주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실 때 주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 정말 놀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얼굴굴굴을 대면해 본다는 사실입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여기심을 얻으실 것이다. 주님 얼굴을 직접 대면해 볼 때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글을 아주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글을 잘 쓰는 그 사람을 보기를 원해서 막상 만나보니까 말을 너무 못해서 실망했다 그러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꽃들을 다 만드시고 새들을 만드신 분이고 이 우주를 다 만드시고 섬세하게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인데 이 우주 만물 전체를 만드시고 사람을 직접 만드신 그분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끝없이 무한히 계속적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브라함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속에서요. 11절에 이러므로 이런 확실한 소망이 있으므로 초림 있는 것처럼 재림이 아주 확실하게 있으므로 이러므로 앞에 있는 것이 너무 확실하므로 그 말이죠. 그렇죠. 이건 아주 틀림없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면은 이 뒤에 것을 자연스럽게 행하려고 할 겁니다. 이 앞에 것이 불확실하면 뒤에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복음의 증거가 믿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것을 확실하게 알고 악인에게 형벌이 있고 성도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있는 이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런 확실한 소망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아주 확실하게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있는 이 소망이 확실해지지 아니하면 확실하게 못 살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아주 확고하게 믿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틀림없이 11절 이하를 힘쓰게 될 겁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제 기차를 탔는데 차장이 이제 표 검사하는데요. 표를 못 찾아가지고 막 허둥대는 겁니다. 너무 당황하니까 차장이 말하기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찾으셔야 하니까. 막 그래도 급하게 찾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좀 천천히 찾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꼭 찾아야 된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그 표를 못 찾으면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표를 꼭 찾아야 된대요. 차를 타긴 탔는데 어디로 가는지 그 표에 적혀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로 가는지 물으면 안 되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걸 아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11절 이하는 틀림없이 될 겁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 공고를 합니다.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런 내용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여기 합당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합당이란 말은 헬라 원어로 저울에 달았을 때 무게 중심이 맞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무게가 균형을 갖출 때 합당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것보다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것보다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만 여기에 합당한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드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고난을 받아야만 여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겁니다.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구원 받았을 뿐 아니라 이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신자 중에서 그 영과 같은 신자 있다 그러죠. 붙들어주지 않으면 날아가는 신자. 그리고 이제 럭비공 신자도 있다 그러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신자, 네온 사인 신자, 켜졌다 꺼졌다 하는 식으로 한때는 열심히 하다가 한때는 꺼졌다가 이렇게 그거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합당한 것은 모든 것보다가 주님을 더 앞세우고 더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고난받으신 것처럼 기꺼이 고난받는 그런 것이 여기 합당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을 머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의 이 작은 마음을 못 붙잡겠어요? 붙잡을 수 있습니다.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모든 선을 기뻐함과,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만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사람,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모든 선을 기뻐하고 선행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 본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 답을 하기를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접촉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때그때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 다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현재가 가장 중요하고 현재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에게 최선 다해서 선을 베푸는, 귀에 있는 대로마다 선을 행하는 이제 그것을 여기에 기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선을 기뻐함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해야 될 선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적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고, 그리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주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롯이 있을 때 롯이 아브라함만 떠나지 않았으면은 롯은 아주 신믿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계속 나타나니까요. 아브라함만 떠나지 않았으면은 롯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롯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롯은 믿음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 따라 행했기 때문에 아무도 건지지를 못했습니다. 한 사람 통해서 주님 역사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거하면은 구원받은 무리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건지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르우벤하고 그 야곱이 나오 요셉이 나오는데요. 르우벤에 대해서 말하기를 르우벤아 너는 나의 장자여 기력이 시작이지만은 물의 끓음 같았다. 물이 끓으면 항상 요동하지 않습니까? 르우벤은 탁월한 사람이지만은 마음이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충동적이었어요. 충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고 나와 있잖아요. 앞뒤 가리지 않고 이게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충동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탁월한 재능은 부여받았지만은 탁월하지 못한 이유가 꾸준하지를 못하고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러니까 안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탁월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가지같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므로 귀하게 쓰임받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롯같이 되지 아니하고 롯이 아브라함 떠나지 않는 것처럼 주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르우벤같이 아니하고 요셉은 가지에 불과하지만은 끝까지 견고하게 붙기만 하면은 붙어서 견고한 것이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육신적인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지만 야곱은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기 아니하겠나이다. 씨름할 때 아주 물고 늘었지 않습니까? 아주 끈질긴 것이 있는데 주님의 축복을 아주 끈질기게 사모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 받지 아니하면은 주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주 안에 합당한 자가 되고 모든 선을 기뻐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면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주님만 높이는 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해지면은 주님께 더 많은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부지런해지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건지고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도 있습니다. 회사 사장님에게 회사에 충성하는 저 정도의 한 반만 충성해도 신앙생활 잘할 사람들을 많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쏟는 수고 가운데 한 절반만 쏟아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에게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너무 적습니다. 신앙은 악세사리가 아니라 이거 우리 운명이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해지고 우리가 세상에 투자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한 절반만 주님께만 투자해도 신앙생활이 지금보다 달라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왕의 신하가 얘기했습니다. 노년에 내가 왕에게 충성했던 것의 절반만이라도 주님께 충성했다면 내 인생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에게는 그렇게 충성하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에게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면 주님이 더 큰 영광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의무감도 필요하지만 사랑은 더 중요한 겁니다. 아내에게 생물 선물을 줄 때 의무감으로 주는 것하고 사랑을 담고 주는 건 다른 거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찾아뵙는데 의무감으로 찾아가는 것하고 만나 뵙고 싶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좀 더 사랑을 보일 수 있다면은 더 많은 사람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사랑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주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줄 수만 있다면 주님 품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건질 수 있습니다. 등산하는 사람 보면 마지못해 하는 사람하고 등산하는 것에 즐거워 사는 사람 다르잖아요. 등산하는 걸 즐기는 사람은 높은 산 힘들지만 아주 즐겁게 타고 삽니다. 낚시하는 사람 낚시 좋아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어질나끌나고 밤새도록 그 추운데 그 즐거운 마음이 있으면 모든 걸 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도와 이웃을 사랑할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훨씬 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면은 그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시게 되고 또 우리는 주님께 받은 영광을 또 주님께 천국 가서도 주님께 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 돌릴 영광이 없다면 그것도 안 좋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건 작지만은 주님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너무너무 큰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 우리가 연연해 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세상 영적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뜻 가운데 행한 것만 영원히 남고 이 세상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은 작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봐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하는 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특별한 보석을 삼을 것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보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특별한 보석을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다른 번역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의 차이를 분명히 알 것이다. 지금은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형벌 차이고 영원한 부끄러움과 영원한 영광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것이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만 더 참으면 주님이 오십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쭉 가는데 아무리 항해해도 육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원들이 막 데모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무마시키면서 계속 갑니다. 이젠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참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돌아가자. 그래서 막 이제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콜럼버스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3일만 더 참고 가자. 3일만. 그래도 나타나면 그때는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3일을 더 가서 결국은 발견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재림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주님께서 오십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존 맥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질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는데 폐광한 탄광을 구입해서 지질학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틀림없이 석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무려 200m까지 파고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남의 빚도 돈도 많이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막 비난을 받고 비통촉받기 때문에 이제 자살할 생각도 했는데 그러지만은 용기를 내서 20m를 더 파고 들어가서 마침내 엄청난 석유를 끄집어내서 부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참고 파고 들어가서 아주 엄청난 이 사람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은 기다려도 기다리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은 나는 아무리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지옥 가는 사람 하루 고생 못한다. 그 생각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지옥 가는 사람 하루 고생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고난 당하는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가신다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 생각하고 내가 너무 어려운 고난 당한다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더 견고한 마음 가지고 조금 더 참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을 확실히 바라는 사람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합당하게 준비를 하고 주님 영광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주님 영광 돌릴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영광 돌리고 수고한 그 모든 것은 절대 그냥 없어지는 게 없습니다. 주 안에 수고하는 것은 영원히 다 남고 그것을 주님께서 가장 큰 영광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주를 만드는 이 우주를 무한히 계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지구를 끝없이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을 상상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생각을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여기에다가 최대한 신경을 쓰고 우리 주변에 누가 건지들지를 신경 쓰고 그리고 영원 건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건질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에게 충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서울교회에서 있는 중집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번에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하고 다 영원히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삶을 주님의 거룩한 말씀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지났지만은 여기에 찬송 하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2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노예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
써먹여 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